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곰팡 혹은 시장 인프라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신용 인프라입니다.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신용 인프라 역시도 리얼타임 코리아의 시범 프로젝트, 그죠? 시범 프로젝트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항목으로 가 있습니다. 이거는 AAA, Autonomous Accounting Actions 약자로 신용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좀 먼저 설명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어서 이제 표준 은행과 표준 화폐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8번이고, 이번에는 신용 인프라이고, 신용 인프라는 요 뭐예요? AAA. 신용 등급할 때 AAA라고 해놔주죠. 그래서 Autonomous Accounting Action. Autonomous가 뭐시고, Accounting이 뭐시고, Action이 뭐신지,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신용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겠죠. 자, 요거. Autonomous라고 하는 것은 자동입니다. 자동. 사람의 개입 없이 재무제표를 생성. 재무제표를 생성 및 갱신하는 갱신. 근데 사람의 개입 없다는 것이 오토노머스이고, 그다음에 어카운팅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재무제표를 생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액션은 갱신하는. 간단하죠? 갱신하는. 별거 아닌 거죠?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인구가 있잖아요. 5천만 인구가 있고, 그다음에 800만 사업자가 있고, 800만 사업자. 그리고 각종 행정 관청 혹은 정부가 있죠. 정부. 요게 우리나라인데, 요러한 5천만 인구 각자와 800만 사업자의 각자. 그리고 행정부기관 각각에 뭘 만들었냐니까, 재무제표를 생성 및 제공하는 재무제표는 여러분, 재무제표가 뭔지는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모르는 분들은 좀 모를 것도 같은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표준은행 부분을 좀 정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밸런스 시트가 있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지분표라고 얘기하는 리테인드 어닝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이 있고, 등등등등 있어요. 이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니까, 어떤 경제적 뭐라고 해야 되나, 어느 한 경제 단위,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가구일 수도 있고, 정부 기관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이에요. 경제 단위가 일정한 시간 동안, 기간 동안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경제 활동의 어떤 결과를 화폐의 관점에서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게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 뭐또 중국집 얘기를 할까요? 어떤 중국집. 중국집이 장사를 합니다. 중국집 오픈. 오픈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일단 주방 뭐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짜장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오픈할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자산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또 혹은 오픈. 이때 자본이라고 하죠. 자본 있고. 그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합니다. 1년간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했더니 그동안 재료를 얼마를 샀고, 재료 구매 한게 얼마고, 그다음에 뭐 직원 급여가 얼마고, 요걸 비용이라 그래요. 비용이라 그러고 해서 그 결과로 얼마의 매출, 얼마를 팔았다, 요걸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입과 비용의 차이. 수입과 비용의 차이 마이너스 비용 하면은 이게 수익이 돼 있어. 세전 수익입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수익, 세전 수익인 거죠. Income before income tax라고 표현해요. Income before income tax. 그리고 세금을 내요. 여기다가 세금을 뺍니다. 텍스를 빼면은 net income이 나와요. 순이익이죠. 순이익. 다른 말로 net income. net income가 처음에 있던, 오픈할 때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본 더하기 자본하면은, 새로운 자본하면은 다음 연도의 대차대조표 나옵니다. 대차대조표. 그죠?
간단하죠. 요게 초기, 요것을 개시 대차 대조표라고 그러고, 1년간 장사해서 이렇게 매출 수입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1년간의 장사 결과를 정리한 것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결과를 개시대조표에 합치면은 차기, 그죠? 그러니까 차기 연도, 다음 연도의 대차대조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장사를 하고 또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요걸 재무제표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무제표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5천만 인구와 800만 사업자, 5,800만이죠. 그게 뭐 어쨌거나 6천만 명에게 이걸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토노머스.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또 작년에 또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걸 지금까지 누가 하느냐 하니까 보통 이제 기업에 지금까지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직종이 있어요. 회계사. CPA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있고.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주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한다는 건 뭐냐 하니까 경리부서. 경리부서에서 문서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회계 문서를 작성하면은, 그럼 공인회계사가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잘했다 못했다를 결정을 해요. 그걸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오디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사 의견을 제출하는 거예요. 예, 잘했습니다. 아니면은, 이거 도대체 이거 회계 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뭐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등등. 하죠? 그럼 감사 의견을 내면 이걸 가지고, 상장 법인은 공시하겠죠. 법인은 공시합니다. 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요런 과정을 자동화시키자는 거죠. 자동화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 이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Autonomous Accounting Action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 참여자 각각의 재무제표를 갱신하는 겁니다. 이 액션.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 재무제표이고, 재무제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체재표 이런 요런 것들입니다. 근데 요걸 그럼 왜 하느냐?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요런 직업을 뺐거나 경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경리팀 직원들의 일자리를 뺏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뺏게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하는 이유는 바로 5,800만이죠. 800만의 재무제표를 만약에 단한 명이 모두 작성하고 서로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교차 검증이라고 그러죠. 서로 교차 검증하고.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밀가루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중국집이 밀가루 사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밀가루를 판 누군가가 존재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이게 교차 검증이에요. 그죠? 중국집 A가 밀가루를 샀다 그러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그에게 밀가루를 판 B를 찾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회계사가 15,000명 정도 있을 거예요. 15,000명 회계사 정도 있고, 15,000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회계사가 있고. 그리고 경리 직원이 10만 명 정도 있어요. 직원. 경리팀입니다. 경리팀. 뭐 경리팀 과장, 경리 부장, 뭐 등등등등, 아가씨들도 있고 등등 있죠. 요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뭐 5천만이 아니라 그냥 대략 한 100만 정도? 800만 정도 되겠구나. 800만 사업자 더하기 정부기관의 회계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서를 서로 뒤져봐야 되고 또 문서를 찾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단한 명이 작성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의 재무제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한 명은. 그죠? 이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모든 개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고 무엇을 팔았고 얼마를 벌었고 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그야말로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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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 한 사람이 한명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른바 분식 회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분식 회계가 불가능. 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밀가루 분자에 가루 분자에 가지고 화장품
뭘 분, 예전에 분이라 그랬잖아요. 혹시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은 얼굴에 분을 바른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동 그리무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막 끝나고 병자호란 막 끝나고 했을 때는 동동 그리무어 이런 거 팔러 다니고 그랬어요. 얼굴에 뭘 바르는 걸 분이라 그래요. 분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문서에다가 분을 바르는 겁니다. 분을 발라서 진짜 생얼이라고 그러나요? 생얼을 숨기고 화장발로 말이 좀 그런데 떡칠하는 것 이것을 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분식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생얼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생얼을 숨기고 그리고 가짜 데이터죠. 그러니까 가짜 거래 자료로 떡칠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분식이겠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되겠죠. 왜냐니까 이 한 명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한 명은 한국에 있는 모든 사건, 모든 글에, 모든 데이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식이 불가능하죠. 그죠? 지금 같이 여러 사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서 작업하다 보면은 분식이 끼어들 틈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까.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요 사람들의 일을 한 명이 다 한다 그러면은 분식 불가능하고 이 한 명이 누구냐 하는 거죠. 요걸 그냥 우리가 만들자는 겁니다. 요게 시스템입니다. 이게 AAA라고 하는 우리 시스템. 신용 인프라입니다. 그죠? 그럼 이 신용 인프라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 있어야겠죠. 뭐 있어야 되냐니까 거래가 발생할 물리적 혹은 개념적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시장 인프라입니다. 네, 그죠? 시장 인프라 우리가 곱팡이라고 했던 겁니다. 곱팡 혹은 말트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죠? 시장 인프라에서 이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누가 처리하느냐니까 우리가 코딩하는 신용 인프라가 코딩하는 신용 인프라가 시장 인프라에 참여하는 시장 참가자라고 그러죠. 인프라가 시장 참가자 각각의 재무제표를 생성.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작년에 다 코딩했던 내용이에요. 작년에 다 코딩했던 내용을 올해 복습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재무제표를 생성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재무제표를 생성하면 이 재무제표를 각자 5,800만이잖아요. 5,000만 개인과 800만 사업자죠. 사업자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각각의 신용 등급을 산출합니다. 요걸 이제 이렇게 파가는 것을 어떤 intrinsic value라고 표현해요. 내재 가치 value. 요것을 금융공학에서 말할 때는 어떤 가장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신용 평가입니다. 교과서적인 신용평가인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지 신용평가죠. 이게 가장 신용평가의 첫 단계예요. 신용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1단계 신용평가. 근데 지금까지의 재무제표는 분식이 가능이 있었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가지고 신용평가랑 데이터는 믿기 힘들다는 거였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재무제표는 분식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분식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하더라도 거의 완전한 신용평가 신용등급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분식이 불가능하니까. 왜 분식 불가능하나요? 한 사람이 다 하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AI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AI까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실 AI가 그렇게 쓰이지도 않습니다. 조금밖에 안 쓰일 거예요. 요거는 AI가 들어가지 않고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만으로도 요런 목표를 거의 99% 달성합니다. 그런데 1% 정도 달성 못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abnormality dete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abnormality detection에서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한다. 사기죠. 사기, 횡령 라든가 혹은 분식 비슷한 뭐라든가 등등등등을 하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니까 머신러닝이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머신러닝을 하고 나머지는 전통적인 코딩으로 다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리얼타임으로 하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하는데 처음에 뭐라고 했나요? 게시 대차 대조표 만들었죠. 대조표 만들고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산서 작성해서 손익계산서를 다시 대차 대조표에 반영 조표에 반영하고 다시 또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이것을 보통 1년 주기로 합니다. 1년 여기서 여기까지가 1년이 되고 기업이 큰 기업이면은 이걸 반년 6개월마다 이 과정을 돌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큰 기업일 때는 분기별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석 달 만에 한 번씩 이것을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리얼타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1초 단위로 한다.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1초 단위로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누가? 바로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하는 거죠. AAA라는 시스템. 이게 신용인프라입니다. 이런 신용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용인프라가 도출하는 완전한 신용등급 그죠? 800만, 5800만 각각의 신용등급을 완전히 수천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도출할 수 있겠죠. 지금의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의 신용등급은 AAA부터 뭐 해가 쭉쭉 해서 뭐 신용등급이 지금 신용등급이 10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AAA, 뭐 AAB, 혹은 ABB 등등등등으로 쭉쭉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혹은 BBB, 그죠? 그런데 이건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하게 되면 10가지나 12가지 정도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12가지 정도 분류. 아주 신용이 좋습니다. 아니면 얘는 파산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1200가지로도 분류할 수가 있죠.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신용 등급을 분류한다면 그죠? 그럴 때는 AAAA 쭉쭉쭉쭉쭉쭉쭉 한 6개로 나갈 수가 있어요. 6가지 나가고 다음에 쭉쭉쭉쭉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6의 6성 해서 1200가지 혹은 2000가지로 신용등급을 나눠서 또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거의 이상적인 신용평가 인프라를 구성할 수가 있죠.